아, 요거 재밌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고요. 요거는 제가 작법적으로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전문적으로 웹툰 스토리 작법이나 웹툰 업계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적은데 웹툰 스쿨 덕분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혼자 스토리를 구상하다가 막연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남깁니다. 아, 요거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제 고민은 주인공이 처음으로 겪을 만한 중요한 사건을 만들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소재로 스토리를 구상할 때 수학교사였던 나는 어느 날 카페를 차려서 바리스타로 일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으로 보기에는 주인공 처한 환경이나 배경이 변화한 거지 주인공에게 본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잘 파악하신 거예요.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주인공이 크게 겪을 만한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 오 맞아요. 체계적으로 안 배우셨다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 다 짚고 계세요. 이 주인공에게 맞는 갈등, 장애물을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단순히 상황과 배경 컨셉만을 잡고 끝내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거 진짜 흔한 일입니다. 수많은 지망생들이 웹툰스쿨이라는 작법서가 나오기 전에 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주인공을 확실하게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 갈등 소재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디들 털하입니다. 이게 반쪽짜리 작법 강의의 폐해입니다. 많은 작법 강의에서는요, 한 줄 요약을 하세요, 로그라인을 쓰세요, 이야기를 한 줄로 간결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 한 줄이 재미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가르쳐줘요. 하지만 그 한 줄이 반드시 취해야 될 형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형식이 안 되면 그 한 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웹툰스쿨 첫 장에 나옵니다. 한 줄로 만들었다고 하셨죠? 수학교사였던 나는 어느 날 카페를 차려 바리스타로 일하게 된다. 이런 형식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런 한 줄은 이렇게 설명해도 이 형식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데 얻는 게 되게 어렵다. 이 형식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여기에는 간절히 원하는 데가 있죠. 욕망이 있습니다. 그 좀 깊게 들어가면 왜 원하느냐까지도 설정을 하면 좋겠죠. 필요합니다. 얻는 게 굉장히 어렵다. 요건 장애물이죠.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는 한 줄을 만들기 전에는 이야기는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죠. 나 수학교사였던 나는 어느 날 카페를 차려서 바리스타로 일하게 된다. 여기에는 욕망이 어디 있죠? 상황만 있죠. 장애물은 어디 있죠? 없죠. 이건 설정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한 줄을 만드는 게 그래서 가장 첫 단계고 그래서 쉽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소재들은 딜레마 사전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 주변을 관찰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이 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들은 관찰도 하고 분석도 하고 참고도 하고 딜레마 사전 같은 것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그리고 싶은 게 타인이 원하는 삶만 살아오던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라는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기에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봅니다. 수학교사보다는 타인이 원하는 삶? 대기업 정도가 낫겠네. 왜? 그러면 나는 내 부모님,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나 안에 어떤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딱히 원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바리스타가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정면을 거기에 배신하게 되죠.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같은 상황은 뭡니까? 내 안에 두려움과 싸우거나 지금까지 내 삶을 통제하던 부모님과 싸우거나 아니면 한두 개입니까? 진짜 간절하게 원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그게 왜 어려운지를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대신에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한 줄을 만드는 순간 이야기의 절반 정도는 저절로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테마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으셨는지를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님,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어졌을까? 단순히 흥미있어 보여서 라고 한다면 아직은 이 얘기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고민하다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진 이유가 보통은 나와요. 온유님, 진짜요. 다른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용기 같은 것들을 다큐멘터리나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왜 감명을 받았지? 나는 그런 용기가 없다고 느끼나? 아니면 나는 보통 용기를 내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좋아하나? 아니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온율님이 수학교사로 살던 사람이 바리스타가 되는 얘기를 그리고 싶어진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정리가 되면 장애물을 설정하는 게 되게 쉬워집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진 반대로 설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그리고 싶었어. 그러면 장애물은 부모님이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그리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장애물은 내면에 있습니다. 항상 겁먹고 그런 자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이건 내 삶이 아니라고 느끼는 신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했던 생생한 인물을 공교롭게도 작가 놈에 의해서 마주쳐버렸어. 그래서 계속 외면하고 싶었던데 어떤 부분이 흔들려 버렸어. 이것도 가능하죠. 즉 장애물 설정은요, 핵심적으로 가장 중심되는 혹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장애물 설정은 작가가 이 얘기를 왜 쓰고 싶었냐고 직결돼 있어요.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공식처럼 갖다 쓰게 되고 설득력이 약하게 되기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좀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가볍게 생각하면 수학 천재야. 만약에 내가 재능과 취미의 차이,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의 갈등을 그리고 싶었어. 예를 들면 어느 날 고민한 겁니다. 아, 나는 주변에서 맨날 이런 일에 적성이 좋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맨날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봐 해가지고 지금 직업을 가졌어. 근데 해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에이스야. 나는 노력한 적이 없고 딱히 원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계에서 난 에이스야. 알고 보니 수학 천재, 우리 수학 원장님이 나를 잡아두고 싶어 한다. 내가 잘하는 거죠. 재능. 근데 어느 날 난 커피에 빠져가지고 바리스타 되고 싶어. 자, 이 경우 장애물 뭡니까? 원장님이죠. 어떻게든 나를 수학교사로 잡아놓기 위해서 원장님이 온갖 종류의 함정과 감언 이설과 높은 연봉과 뭐 아니면 뭐 인터넷 방송계에서 막 굉장한 연봉을 두고 막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르죠. 아니면 거기서 개그룹 갈 거면 절대 우리 학원을 관두지 못하도록 약점을 잡겠다. 그래서 그 약점을 잡아. 이렇게 되면 작가가 내가 갖고 태어난 능력, 잘할 수 있는 것, 이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싶다. 왠지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이 수학학원의 원장님이 되거나 아니면 그 메가스터디 같은 거대 기업의 대표가 되겠죠. 이 사람을 꼭 잡아야 한다 이러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율님이 왜 어렵냐, 그러니까 왜 주인공이 왜 어렵냐를 못 정하신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더 명료하게 날카롭게 깎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커피가 정말 더럽게 맛없으면 재밌겠다. 이게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갈등을 줄 거면 이게 재밌지. 아슬란 전기 보게 되면은 주인공 아슬란 전화를 보필하는 그 천재 군사가 잘하는 건 지략, 전술, 전략.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미술. 그림만 그리면 사람들이 모두 눈이 장님이 될 것 같아. 너무 못 그려가지고 막 충격받아. 이런 식으로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갈등은 소소한 개그로도 쓰이지만 누구에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지,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하는 걸 버리고 하고 싶은 걸 선택했는데 잘 안 돼. 그때 원래 잘하던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거냐를 가져온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잘 안 팔리게 된 왕년의 인기 가수가 요리를 잘해가지고 푸드트럭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손님이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 이런 식으로 원래 자기가 잘하던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합치는 시너지, 이것도 사실은 이 스토리 작곡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처한 상황에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을 이용하는 게 되게 재밌기 때문에 그 이 설정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의 가슴 떨리는 지점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건 되게 내가 가슴 떨리는 이야기, 내가 설레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점, 이거를 발견해 나가는 거 되게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욕망과 장애물의 쌍이 항상 비슷해요. 외부와 싸워나가는 의지에 반하는 사람들은 베르세르크 보면 미칩니다. 너무 좋아요. 신하고 싸우래. 산과 같은 괴물들과 싸우래. 반면에 내면의 악과 싸우는 거에 대해 매료를 느낀다. 나 항상 그런 거 보면 설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작품들 보면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용기의 이야기 이런 것들. 아무튼 온율님이 얘기하신 거는 작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생각보다 그 기성 작가들, 경험이 많이 쌓인 작가들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반가운 질문이었고요. 박도님 얘기처럼 그 고양이 캐릭터 쓰고 콧방울 오프닝 연주해주는 드러머 있잖아. 근데 중간에 어떻게 내 안에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막 폭주하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재미있는 어떤 사건들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렵고 모호하지만 설렐 수 있는 공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를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무서워요. 난 할 얘기가 없는데? 이럴 수 있어. 자, 제가 이거 온율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데 라는 말은 많은 지망생분들이 좌절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꼭 할 얘기가 있어야지만 작품을 그릴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진 않아요. 무슨 정리된 테마, 한 줄의 메시지, 하고자 하는 뭐 무슨 그런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작곡소에서는 네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찾으세요 막 이렇게 말하니까 좌절만 해. 아, 난 작가가 못하나 보다. 작가 안 되나 보다. 아니, 맨날 하루하루 밥 먹고 똥 싸고 해야 되는 거 하고 살아가는 우리 소식민이 누가 그런 생각을 정리해놓고 살겠어요. 근데 자꾸 작곡소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나는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작가 안 될 거야 아마.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자, 그냥 제가 도움될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볼 때 가슴 뛰고 설레고 아주 좋아하게 됐던 작품들만 쭉 골라보세요. 웹툰 중에 고르고 웹소설 중에 고르고 영화 드라마 중에 골라보세요. 내가 좋아서 골랐던 작품들 중에서 쭉 보면 그 중에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섞여 있을 거예요. 취향은 원래 복잡하니까. 그래도 전반적인 성향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주로
어떤 모습의 주인공들을 좋아하는구나, 힘숨진을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좌절하는 청년을 좋아하는구나, 회한에 찬 노인을 좋아하는구나, 겁나 강력하지만 무기력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뭐 온갖 종류의 것들 중에서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여기에 끌리는 이유가 있다. 거기에 하고자 하는 얘기라는 그 말이 숨어 있습니다. 막 정리된 문장일 필요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부분을 건너뛴 수많은 작가들이 마감하고 연재하다가 만화 미워하게 된다니까? 만화는 괴로운 거야. 다른 사람 만화 안 봐. 만화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플롯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향하는 나의 취향. 그냥 종합적인 취향. 날 설레게 만드는 이야기의 씨앗. 플롯일 수도 있고 주인공 캐릭터 스타일일 수도 있고 장르일 수도 있고요. 한 줄짜리 로그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계속 끌어당기는 무언가. 거기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숨어있다. 참 이게 재밌죠. 작법을 공부한다는 게 이래서 좋으면서 재밌으면서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가 꼭 들어가요. 나에 대한 탐구가 꼭 어느 지점에서는 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거, 사람들에 대한 거, 타인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어느새 갑자기 나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주화인마에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지혜로운 작가의 모습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자, 이제 두 번째.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뽑았어요. 그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 자, 여기까지 1단계. 두 번째는 그 내 마음을 빼앗는 그 공통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도 대부분의 대중적인 시장에서도 좋아하는 것이냐, 아니면 좀 비교적 소수가 좋아하는 쪽이냐, 요거를 가르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고통스러워지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참고할 만한 힌트를 얻으신 것 같아서 이 집에서 넘어가도 되겠죠?